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오늘 좀 급하게 9시에 미팅이 있어서 택시 타고 갈 거예요. 가보시죠. 점심을 먹어보겠습니다. 샐러드 소스인데 약간 매운 소스랑 시저 섞은 거예요. 제가 이 샐러드 집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그냥 가면은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맨날 똑같은 메뉴만 먹어가지고. 먹겠습니다. 와우. 아보카도가 완전 오, 반개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 장난 아니죠? 요즘 얼마 전부터 아보카도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아보카도를 많이 안 두는 게 보통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데 아보카도가 완전 안 익은 게 주로 오거든요. 배송이 오면 그러면은 그냥 실온에 두면은 후숙이 돼야 되는데 엄청 안 돼요. 한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후숙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익으면은 다다음날 돼 있으면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타이밍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딱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아보카도는 주로 밖에서 사 먹는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Y2K라고 하죠. 이때가 나랑 하시나요? 이때가 내리 마켓이에요. 그래서 제가 옷장을 빌려서 정말 Y2K 그때 그 시절이에요. 제가 진짜 그때 소품도 있고 저희가 유행이었어요. 그때 그 시절 많다 보니까 몰릴 때는 막 그렇게 막 여섯 명
근데 걔네가 잘못했어. 집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어제 그 행사 네트워킹 이벤트를 다녀와서 명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일 또 점심에 그런 네트워킹 이벤트가 있어서 새로운 명함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만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쓰는 지갑은 명함 지갑인 건데요, 더블루 컨셉에서 구매했었나? 29cm? 거기서 구입했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아코디언 형식이어가지고 되게 명함이랑 카드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명함을 들고 다니는 일이 많아서 미팅도 많이 하고 이래서 제 거를 되게 많이 가지고 다니고, 이제 여기 혹시 몰라서 현금이랑 교통카드 정도 들고 다녀요. 여기 안에 일단 새 명함들을 집어넣겠습니다. 진짜 거의 이제 명함 제가 회사에서도 갖고 있는데 새 거, 그것도 거의 다 비운 거예요. 그래서 비서님한테 새로 주문해달라고 어제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많이 넣었나? 거의 약간 터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잘 챙겼습니다. 마음이 뭔가 든든한 듯. 내일 가져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는 주로 콘도에서 그 카드키로 일단 엘리베이터랑 출입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집키는 열쇠를 써요. 희한하게 되게 아날로그적인 면이 있는데,
제가 이 토리버치 이 카드 지갑을 15년? 16년부터 쓴 것 같아요. 아, 저 지금 교정 끼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 이상한 거 양해 부탁드려요. 네, 어쨌든간에 거의 한 8년 전? 네, 그때부터 쓰던 거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여기 막 지금 안 그래도 싱가포르 덥고 습해서 본드 이런 게 되게 잘 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가고 이런 부분도 다 녹슬어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거를 다 빼서 새로운 카드 옮기려고 해요. 아, 새로운 지갑으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는 찰생키스 카드 지갑인데 제가 찰생키스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단 가성비가 되게 좋고 이걸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일단 이 초록색이 너무 귀엽고 바로 냅다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키부터 빼서 여기다 연결을 할 건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진짜 잘 못해요. 열쇠 이거 꽂고 이런 거를 이것도 옛날에 제 남자친구가 해줬지 제가 못했거든요. 아! 이렇게 한 거 맞나? 어떻게 하면 잘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완전 제가 유튜브에서 꿀팁을 발견했어요. 제가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손톱이 지금 약해가지고 막 손톱이 갈려나가는 지경인데 뭘 발견했냐면 유튜브에서 빨대를 이렇게 짧게 잘라보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끼우고 양쪽 끝에 이거를 빨대를 넣은 상태에서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확실히 잘 들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빠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 이거 반대로 했네. 아 이거 그럼 이거 반대로 어. 아니 잠깐만 그럼 이 뭐야 이거. 와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니다 진짜. 빨대가 부서졌어요 여러분. 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니 그때 남자친구는 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네. 손톱도 짧은 사람이? 아 맞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 짠! 너무 다행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걸어줄게요. 와 진짜 깔끔한 거 봐. 이거 한번 되나? 된다. 됐습니다. 우편한 열쇠까지 귀엽게 딱 됐습니다. 와 다행이다. 짠 완료. 오늘 미션 완료. 이제 자야겠다. 아침이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에어랩이 되게 탱글탱글하게 잘 됐는데 밖에 나가면은 워낙 습해서 싱가폴이 다 죽어요, 커리. 아마 집에 돌아올 때쯤 다시 이거 찍으면 완전 거의 직모처럼 되어 있긴 할 거예요. 네, 일단 뭐 웨이브 주면 어느 정도는 조금 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빗질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세팅을 해놓고 집에서 좀 일을 하다가 바로 그 점심 미팅을 하러 갈게요. 옷은 그냥 제가 맨날 돌려 입는 이거 시티브리즈 셔츠랑 유니클로에서 구매했던 스커트 입고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일을 해보자. 다음은 MBC. 와. 스피커 어떻게 끄지? 최애 과자입니다. 맛있다. 완전 대박인 게 지금 봤는데요. 제가 그 군옥수수 맛? 그거를 작은 거를 시켰는데 재고가 없어서 큰 걸 보내주셨어요. 대박. 너무 좋은데요? 기분 너무 좋은데. 게이득. 시계를 차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산 까르띠에 불어로 읽으면 빵제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 한국에서는 정식 명칭이 팬더드 까르띠에? 뭐 그거던데. 아무튼 이거를 얼마 전에 샀어요. 그래서 이걸 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손목이 샀을 때보다 조금 살 빠진 것 같진 않은데 좀 커요. 분명히 그때 맞출 때는 나름 하게 했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흘러내려요. 이게 원래 이러는 건가? 저는 이제 행사장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소가 어디였지?